Yo, what's up,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안 래퍼죠. 파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버스가 올라왔습니다. 파키는 제가 여러 번 제 채널에서 그를 언급을 하면서 많은 극찬을 했던 아티스트예요. 워낙 다른 이탈리안 트래퍼들의 음악 표현 방식과는 좀 결이 달랐고 뭔가 남성적이고 거칠고 진짜 자신의 살아왔던 어떤 리얼 라이프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 보스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기에 앞서서 가사를 해석을 해봤어요. 물론 뭐 구글 번역이 말끔한 해석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만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되었고 그를 자신을 마치 이제 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많이 추억하는 가사들이 많았어요. 가슴에 와닿는 구절도 있고 그의 가사는 굉장히 직설적이라서 뭔가 철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느낌들도 간혹 보일 때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그의 진심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비디오가 영화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타나가 또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의 버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파키는 참 뮤직비디오가 보면은 다 약간 영화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이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영화 같은 인생이에요. 성공을 했으니 건물 옥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네. 되게 양면적인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뭔가 멋있는 주택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장면과 한 장면은 약간 다소 낡아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들. 굉장히 좀 반전적인 느낌이 있네요. 약간 이 장면들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좀 추억을 하는 거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게토라고 불리는 동네들. 자신이 힘들었던 삶이 이렇다라는 거를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장면은 그거 같은데? 스카페이스의 그 장면 같잖아요. 토니 몬타나가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돈 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거 스카페이스랑 좀 공통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이렇게 힘들었던 삶이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총 쏘는 법을 알려주는 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가창 파키한테는 그 가사를 해석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성공에 굶주렸고 절박했다는 게 느껴져요. 심지어 이 비디오에서마저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도 영화 같다 되게. 파키의 버스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파키는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보면 항상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웃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아와서 표정에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파키의 가사를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물론 막히는 구간도 있었지만 인상 깊었던 문장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채로 죽고 싶진 않아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파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심정 그리고 그의 어떤 욕망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죠.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거나 뭔가를 이뤄내고 이제 죽고 싶다는 걸 아마 표현을 한 거겠죠.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래서 파키의 가사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래퍼도 그게 바로 파키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타나 같은 인물들은 힙합씬에서도 이제 많은 래퍼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키의 어떤 삶도 토니 몬타나의 그런 바이브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뮤비를 보면서 계속 그 토니 몬타나의 모습이 파키한테 보여가지고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스카페이스를 굉장히 수십 번 시청한 사람이라서 이 비디오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